영상 편지 애들한테. 애들아 사실은 선생님 동영상을 찍고 할 일이 많고 먹고 살게 많단다 그렇게. 아니 입증 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? 어? 할 수 있어요? 어 바로 그냥 지금 당연하지. 틀리긴 어차피 실습 필요하고 할 거니까 그럼 나무를 먼저 그려볼게요 하고. 아 요즘 애들이 자꾸 나 놀려대가지고. 뭐라고 놀려요? 네? 뭐라고 놀리는데? 아 네, 뭐 그런 거. 뭐 먹고 사냐고 자꾸. 이걸 어떻게 먹고 사냐고. 어 이거 2시간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자꾸 얘기하는데. 나 다른 일 하는 일 있다고 했는데 애들은 잘 모르지. 영상 편지 애들한테. 애들아 사실은 선생님 동영상을 찍고 할 일이 많고 먹고 살게 많단다 그렇게. 내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니네 앞가림만 잘 하더라고. 지금 나야 어르니까 먹고 살지만 얘네는 지금 맨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뭔가 농땡이 치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이제. 와 진짜 선생님 같다. 어? 아니 맨날 나한테 괴롭히잖아 애들. 요 지금 기둥은 요 원기둥의 원리에서 그리면 된다 요 뜻입니다. 좀 어렵죠 그쵸? 자 그래서 이 원기둥 자체가 보시면 여기가 가장 밝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 다음 뒤에 반사광이 나와요. 여기는 진학에서 자 그중에서 우리 유의사항 세 가지만 먼저 알고 우리 한번